자,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요,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가온전선이 33,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은 지 벌써 약 한 4개월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강력한 호재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강하게 이렇게 갭상을 치면서 반등권이 왔는데 25,260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 돌파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이 구간에서 무조건 익절을 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거든요. 강력한 매물벽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틱도 돌파를 못하고 여기에서 주가가 때려맞고 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추가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강하게 주가가 밀려서 끝났는데요.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수익이 올 종목인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저희 카페에서 가온전선의 목표가 그 다음에 잠재자산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온전선 다음 주에도 하방 압력이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더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동종목은 지금 매물 압력이 아주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방이 강하게 오기는 당분간 힘들다.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누적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동종목 저가에 매수 들어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고요. 가온전선도 목표가를 알고 수익을 극대화 하실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제 지식을 모두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드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대박주를 선점하십시오.